알쏭달쏭 궁금한 남자친구의 속마음 혹은 알다가도 모를 직장 동료의 심리가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여러분의 대나무숲 오늘의 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명희진 기자입니다. 네, 아, 두 분은 주변 분들한테 안부 인사나 아니면 뭐 생일 축하 메시지 같은 거 먼저 좀 잘 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예전엔 잘했던 것 같은데 요즘 조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다시 잘해야겠다 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저는 저도 비슷한데 예전에는 되게 열심히 연락을 돌리다가 요즘에는 딱 그냥 카카에서 알려주는 생일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 열어보고 이제 온 메시지 확인하게 할 때 맨 앞에 가보면은 오늘 생일인 친구가 뜨잖아요. 맞아. 그런 부분 이제 친한 분들은 보내곤 합니다. 그 뭐 안부 인사 같은 건 어때요? 뭐 요즘 잘 지내냐? 갑자기 이제 뭐 뜬금없이 연락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연락 받으면 되게 기분 좋죠. 그러니까. 하지만 잘 안 하는 거죠. 은나의 아나운서님 어떠세요? 저도 잘 안 해요. 우리는 잘 안 챙기는 사람들이네. 잘 안 먹기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고민 사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어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명절이나 연초, 연말이 되면 친구들에게 먼저 안부 인사도 하고 친구들 생일에도 꼭 선물까지 보내진 않더라도 축하 인사를 꼭 합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소소하게 선물하거나 챙기는 게 행복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취미로 쿠키를 조금 구웠는데 제가 생각해도 정말 잘 구운 것 같아서 팀원들 나눠주려고 넉넉하게 구워 소포장을 해 선물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잘 먹는 팀원도 있었는데 몇 날 며칠 자리에 그대로 드는 팀원들도 있더라고요. 왜 안 먹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결국 대청소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성격을 고민하기 시작한 건 바로 제 생일날이었어요. 얼마 전이 제 생일이었는데요. 저는 메신저에 친구 생일이라고 뜨면 바로 축하도 해주고 선물도 보내고 하는데 제 생일이 되면 아무런 축하도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몰라서 그랬을 수 있다고 쳐도 서운함이 몰려오네요. 누군가를 챙기는 게 행복하긴 하지만 저 혼자 챙기는 것 같아서 속상한 이 마음,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 제가 고민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직접 구운 쿠키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는 장면. 살면서 이런 경험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 아니, 근데 그렇긴 한데 이 사연 주신 분이 속상했을 거는 이해가 되지만 좀 사서 속상해 하시는 느낌? 그러니까 이거 선물을 했으면 그냥 그 마음까지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까지만 생각하고 더 기뻐해 주길 바란다든지 아니면 뭐 맛있게 먹어주길 바란다든지 이게 줬는데 반응이 내가 기대한 반응이 그만큼 안 나와서 서운한 거다. 사실은 이제 은나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에 내가 선물을 고르는데 들어간 시간, 열정, 노력 혹은 뭐 금액 그 다음에 쿠키를 구울 때 마찬가지 내가 이만큼의 정성을 들였을 때 상대방이 거기에 합당한 그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고 그 정도의 어떤 그 고마움을 표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그거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오다가 찍 오다 주웠어처럼 이렇게 주워 골라보는 츤데레 츤데레 한 두 시간을 골라서 내가 정말 고르고 해서 고른 건지 상대방이 알 수가 없고요. 그렇죠. 쿠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 너무 내가 생각해도 잘 구워서 넉넉하게 해서 우리 팀원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 또 이게 뭐라지? 소포장. 소포장을 다 했을 거라고요.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이에요. 근데 쿠키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맙다고 잘 먹겠지만 단 거 싫어하거나 쿠키 싫어하는 분들은 내가 고마워 잘 먹을게 하고 놔뒀다 까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일단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입장이 다르기 때문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연을 보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러면 내가 열받으니까 내가 서운하니까 안 해야지. 근데 그렇게 누군가의 생일 축하를 안 하거나 선물을 안 줬을 때 오히려 불편할 사람은 사연을 보내실 분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요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어떤 선물 아니면은 축하 메시지 등등등 안부 문자 이런 것들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해왔을 가능성이 큰 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긴 하지만 요분은 첫째는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계속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내가 불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는 것에서 자꾸 선물을 챙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낀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끊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행위가 날 위해서 하는 행위고 그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날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왜 상대방들이 이럴까요? 라는 거기까지 넘어가시면 본인만 힘들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왜 선물을 주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단순히 주는 행위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아니, 받으려고는 아닌데, 그니까 내가 딱 줬을 때, 야, 어떻게 이런 거를 좀, 이런, 혹은 막, 너무 좋다, 막, 너무 맛있다. 그니까 내가 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거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준다는 거죠. 제가 선물을. 거기까지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내가 준 거를 고마워가 아니라 거기서 맛있게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 생일날 다시 돌아와야 된다든지 거기까지 맞아.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그러잖아요. 네. 사실 뭐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첫사랑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가는 거. 난 널 사랑해, 난 널 죽도록 사랑해라고 직진만 하다 보니 상대방이 힘들고 지치고 혹은 상대방도 부딪히기 때문에 첫사랑이 깨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는 사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다고 봐요, 호의라는 것 자체도. 나는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었지만 그거는 받는 사람 입장이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상대방이 호의라고 느껴야 호의인 거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 원하지 않는 선물을 줘놓고 그런 행동을 해놓고 난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거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지 그건 진짜로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원치 않은 호의를 받으면서 당황스러울 때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기본적으로 그냥 본인이 얘기하신 대로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 선물 살 때 사실 제일 기쁠 때는 뭘 고르지? 하면서 상대방이 이걸 받았을 때 좋아할까? 깜짝 놀랄까? 맞아, 맞아.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맞아, 맞아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 그리고 상대방이 생기게 줬을 때 정말 고마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상대방의 그런 반응 가지고 거기서 행복으로 느끼는 걸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주는 걸 좋아하는 분이니까 마음을 비워라. 그렇죠. 사실 주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런 걸 안 챙기면 본인이 불편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내 안 줘야지. 네, 다음부터 주나 봐라. 그리고 근데 만약에 친구 생일을 하루라도 지나서 맞다 어저께 내가 안 보냈지 하면 그때부터 마음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조금 이 선물을 줬을 때 반응들이 약간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은 데서 좀 느끼는 건데 사연 보내신 분한테는 좀 죄송한데 뭔가 서운했던 게 있었을 거야. 그 전에? 예를 들어 내가 너무 힘들고 뭔가 필요로 했을 때 안 도와주고 그냥 선물만 준 거야. 네, 다음 소설. 네, 다음 소설. 아니면 그래서 진짜 일을 안 해. 안 하고 막 이래놓고 막 쿠키 주면은 사람들 싫어할 수 있지. 네, 갑자기 갑자기 아침 들어.